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구독자분들이 위탁하신 제품의 리뷰를 해보는 리뷰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 리뷰 진행에는 재룡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진행해볼 리뷰는 타나토스님께서 보내주신 어쌔신 크리드 유니티 기요틴 에디션. 길로틴 아닌가요? 기요틴인가요? 뭐 같은 말이죠. 네. 네, 발음이 이제 프랑스냐 이 영어냐. 네, 뭐 그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이 제품 박스부터 일단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많이 크네요. 예, 지금 원래 저희가 보통 화면을 잡을 때 양 사이드가 안 나오게 찍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양 사이드가 살짝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스 풀샷이 안 잡힙니다. 많이 큽니다. 예, 그만큼 박스부터 일단 볼륨감이 엄청난 거 볼 수가 있겠고요. 점수는 10점 만점에 10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점수를 그냥 생략을 할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10점을 준 이유는, 예, 부속되어 있는 피규어 자체의 퀄리티는 뭐 고퀄리티라고 보기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준수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고요. 게임 타이틀이 포함된 부속품들 이 구성들을 고려해 봤을 때 가격 대비로서는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평가해 줄 수가 있는 제품으로서 소장 가치는 상당히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10점이라는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번 차근차근 보기에 앞서서 일단 케이스부터 차근차근 한번 이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면에 보이는 게 바로 보이시죠? 상단에 기요틴 에디션, 그리고 밑에 어쌔신 크리드 유니티 타이틀. 아, 유니티가 이게 다섯 번째였나요? 아, 이게 너무 많아서 시리즈를 봤더니 장난 아니게 많던데. 1, 2, 3, 4. 예. 아, 저기 있구나. 그 신디케이트. 그러니까 순서가 많아갖고 저는 이 시리즈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순서 관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어쌔신 크리드 유니티, 네, 여기 이제 기요틴 길로틴 에디션 제품이고요. 일단 케이스부터가 상당히 특이한데 일단 길로틴 네, 요거에라면 이제 단두대죠. 사용 옛날에 집행을 하던 단두대. 그, 아, 그렇죠. 그것을 형상화한 박스 케이스를 보여줍니다. 이 상단부 위로 살짝 보시면은 프랑스 국기를 연상시키는 이 컬러링이 보이는, 네, 끈 부분이 살짝 보이는데요. 이거를 이용해서 이 박스 앞면이 오픈이 됩니다. 근데 밑면을 이게 사선이어서 이게 내려가면 이제 말 그대로 이 길로틴 모습을, 이 단두대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어요. 박스에서 에디션이 그런, 네, 에디션이구나. 이걸 노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박스를 이렇게 해서 단두대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박스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케이스를 이제 딱 열어서 보게 되면은 이제 안에 제품 피규어, 네, 저희의 원래 이제 메인이라 할 수 있는, 그렇죠, 피규어가 보이게 되고, 아래쪽에는 이제 서랍 형태로 돼 있어서 이 안쪽에 이제 이 어쌔신 크리드 유니티 제품의 각종, 어찌 보면 게이머들 입장에선 이게 메인이겠죠. 아, 그렇겠죠. 예, 게이머들 입장에선 이것이 메인이라 할 수 있는 각종 이제 타이틀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옵션들, 예, 구성품들이 안에 서랍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들은 이제 이러한 형태로 구성들이 되어 있고요. 이것들 한번 차근차근 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서랍장에 있었던 이 서랍장이나 불러도 될까 모르겠지만 서랍이죠? 네, 뭐 구성 자체가 일단 서랍 형태였으니까요. 예, 이 안에 들어있는 구성품들을 먼저 살펴보면은 아주 고급스러워 보이는 스틸 케이스군요. 스틸 케이스. 게임 소프트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형태로 담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멋있다. 있는 스틸 케이스. 예, 스틸입니다. 만지니까 볼록볼록하는 그 느낌 있죠? 그 느낌 바로 나고요. 요 밀랍으로 이거 봉해져 있는 듯한 연출로 되어 있는 요 종이. 네, 요거는 열어보게 되면은 어쌔신 크리드 이런 계열 제품들에는 항상 넣어주던 바로 그거 지도. 오, 지도다. 예, 지도 거꾸로네요. 거꾸로 폈군요. 예, 파리 지도군요. 배경이 되는. 아, 잠깐만, 아까 그 뚜껑 어디 갔어요? 파리였군요. 배경이 파리예요. 예. 뚜껑 위에 보면은 프랑스 국기 컬러. 그렇죠. 그 컬러로 되어 있던 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바로 그 되어 있는 지도. 그리고 이 또 정체불명의 편지 봉투 하고 뭐죠? 뭔가 하고 봤더니 이게 리토그래프. 아, 약간 판화 같은 느낌의. 네, 아주 고급스러운 형태로 인쇄가 되어 있는 리토그래프. 자세히 한번 보죠. 게임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어디를 배경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디케이트가 저거였을 거예요. 혁명 관련된 그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프랑스 혁명이 배경인가 봐요 아무래도.
멋있습니다. 게임은 모르지만 딱 봐도 예술 작품이군요. 아, 일러스트 멋지게 그려져 있는 리토그래프. 그리고 다음에 보이는 곳은 아, OST구나. 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아주 그냥 심플하게. 어, 뒤에는 또 길로틴이네. 그렇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이는 이것은 또 무엇인가? 아트북인가 보군요. 이것이 바로 그렇군요. 네, 다 보여드리면 3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만 1분만 계속 딱 보면 오, 오야 일로 괜찮네. 아우야 고급지게 아주 잘 만들어놨네요. 그러네. 이렇게 겉면부터 아주 고급스럽게 양장 같은 느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밑에는 피규어 설명이네요. 이거는 예, 분해되어 있는 우리 피규어 이렇게 조립하시면 됩니다. 안내 설명 매뉴얼 들어가 있고요. 요것은 아 복제 특제 타로 카드라고 합니다. 아 타로 카드예요? 예, 트럼프 카드 아니야? 타로 카드랍니다. 어우 요게 또 아주 신박한 물건이 하나 또 구성이 되어 있죠. 아, 뭐죠? 요게 이렇게 열어보면은 안에 뭐야? 오르골이 들어가 있어요. 오르골. 아, 오르골이에요? 네, 다른 분의 오픈샷을 봤는데 야, 실제 작동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오르골이 들어가 있던데 우와! 나 오르골 처음 이렇게. 봐요, 나는. 아, 아주 그냥 잘 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이런 우와. 형태로. 예, 네, 돌려갖고 이제 감아서. 감아보죠. 오호. 오, 무섭다. 무섭다. 저도 이거 이런 물건 실제로 해보는 거 처음이다. 무섭다. 아무튼 오르골까지 위에는 또 역시나 유니티의 그 어쌔신 크리드의 로고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 고급스러운 구성들 이렇게 구성들이 되어 있고요. 아, 이런 식으로 패키지의 구성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구성품 중에 피규어를 제외하고 하나 더 볼 것이 있습니다. 피규어가 있던 뒷배경에 액자가 또 들어가 있대요. 요걸 또 추가적으로 빼먹을 수가 없겠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케이스 앞에 피규어 부분은 드러냈고요. 보시면 아까 손잡이처럼 보였던 이 프랑스 국기 컬러 네, 끈이 또 보입니다. 요거를 싹 빼내시면 와우 안쪽에 와, 이야, 이거 꺼낼 수 있는 건가요? 어디 봅시다. 빠지겠는데? 빠지긴 하겠는데 상자를 뒤집어 까야 될 것 같은 느낌이군요. 보죠. 자, 안쪽에 보였던 액자를 꺼내면 이러한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액자 트리 굉장히 고급지네요. 고급지죠. 아주 원목 느낌 난 듯한 이 컬러링에 옛날 그 장식까지. 옛날 느낌 많이 냈네. 그렇죠. 배경이 배경이다 보니까 그림도 상당히. 뒷면은 일단 네. 실용에서 많이 보시던 이게 액자네요. 네, 간단한 네. 액자 형태 그대로 되어 있고요. 그림은 주인공인가요? 주인공이가 주인공이 파리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아주 멋지게 그림이 딱 그려져 있습니다. 겉면에 때 보통 액자들은 유리가 씌워져 있는데 이건 유리가 안 씌워져 있고요. 종인 줄 알았는데 종이가 아니더라고요. 요게 재질이 이렇게 하면 좀 보여지십니까? 천입니다. 이게 그건데 그 뭐죠? 그림 그리시는 분들. 그렇고 많이 쓰시는 그건데 지금 네, 그런 유화였나요? 그거 그릴 때 쓰는? 아무튼 그래서 종이인 줄 알았으나 종이가 아닙니다. 천으로 되어 있고 겉에 이제 유리창이 없기 때문에 유리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뭐 걸어두셔도 좋겠지만 관리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 액자까지 일단 다른 부속품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까보지 않았었던 카드 한번 먼저 다 케이스를 보시면 아까 봤듯이 어쌔신 크리드 유니티 쓰여있는 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부기가 상당히 두껍네요. 제품 안내상에는 타로라고 되어 있었는데 네, 프렌치 한번, 타로 카드? 네, 안에 들어있던 매뉴얼이라 그래야 될까 설명서? 네. 네, 부분에 프렌치 타로 카드라고 일단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용물을 꺼내보면은 등장인물인가? 정작 게임을 안 했기 때문에 인물이 보여도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시절 느낌의 그림. 이거는 게임 저건데? 게임 컨셉 같은데 이거. 와, 워낙 컨셉 아트가 그대로 박혀 있는 카드가 꽤 많네요. 와, 순서 번호. 아, 방금은 잔다르크인가요? 방금? 몇 번? 그런 느낌이죠, 살짝.
그 잔다르크라기보다는 그거 있잖아요. 그 시민혁명 때 그 앞에서 uh-huh. 이끌던 그분. Uh-huh.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아, 잔다르크가 아니구나. 예. 그분하고 다르죠. 아, 그러네요. 예, 프랑스 혁명의 그 여신 포지션의 그분. 그거 느낌이 나는데. 아무튼 넘버가 21번까지 해서 있고요. 마지막 누구시지? 아무튼 이런 게 존재를 하고. 아, 뒤에는 일반 트럼프 카드. 트럼프 카드 구성하고 동일하네요. 다이아 1번부터 5, 6, 7, 8, 9, 10. 조커. 잭이죠. 잭이네요. 미안합니다. 제이만 보고 순간. C는 뭐죠? 원래 없는 건데. 그러게요. 여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퀸, 잭, 아 킹, 킹. 그리고 다시 이제 스페이드부터 1, 2, 3, 4, 5, 6, 7, 8, 9, 10. J, 뭘까? 캐릭터? 아무래도 어쌔신 크리드라는 거에 맞춰서 추가로 넣은 아~ 오리지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살짝 드네요. 그래가지고 일반 트럼프랑 똑같이 뭐 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카드가 이래서 많았군요. 타로 카드만 들었다고 하기엔 너무 두꺼웠고, 그렇다고 트럼프 카드라고 하기에도 양이 많아 보였는데. 그러네요. 이러한 카드 구성으로 아우 두툼한 카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안에 들어가 있던 피규어의 모습입니다. 단두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주인공인 것 같은데, 이름이 찾아보니까 아르노 빅토르 도리안. 아하, 도리안이야? 또 도리안이에요. 아르노. 일단 캐릭터의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깃발을 들고 있고요. 칼을 들고 있고, 뒷배경으로 이제 기로틴이 단두대가 서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배경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피규어 자체의 퀄리티는 이전에 뭐 신디게이트라든지 다른 제품을 한번 봤었지만 나쁘진 않아요, 확실히. 뭐 요즘 다른 그 흔히 말하는 이제 피규어에서 알아주고 있던 뭐 알터라든지 대표적으로 스태츄 피규어 제품들 퀄리티에 비교하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도색 미스 부분이라든지. 하지만 전반적인 조형이나 완성 단계 상태는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이 정도면 상당히 뭐 잘 나왔다고 봐야죠. 가격 대비 봤을 때는 정말 잘 뽑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족감은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사이즈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전시하실 때에는 이 위아래 높이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바닥이 여기고 위로 올라가서 단두대의 칼 부분까지 포함하면은 높이를 상당히 많이 먹습니다. 아마 지금 분해돼서 들어가 있었지만 조립을 하고 나면 거의 박스랑 다시 원상 복구되는 느낌. 아하. 약간 그 정도 사이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프랑스 깃발. 아, 개인적으로 상당히 놀라웠는데, 플라스틱 느낌이 아니라 이 마감 부분이 천으로 되어 있어서 천 느낌 나도록. 딱 보시면은. 오우야. 이거 재질이. 진짜 첫 느낌 나도록 아주 도색이 굉장히 좀 그러네요. 괜찮네. 살짝 이제 이 실제 혁명 이런 거 일어났을 때 보면 이제 난리 나잖아요. 막 그쵸. 화염병 깨져 있고 막 이런 것들 난리통에 살짝 이제 살짝 때가 묻어 있는 듯한 이런 형태도 아주 상당히 잘 표현들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베이스에 끼우실 때는 고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래 이런 형태로 전시되어 있는 것이 기본이나 아참은 돌아갑니다. 무게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모습이 될 수가 있겠고요. 약간 잔인하게 보일 수가 있겠지만 뒷 배경이 되는 이 기오틴 같은 경우에도 이 뒷부분에 저 피 묻어있는 모습 부분이라든지 아 그리고 아래쪽에 오우 와우 이미 참수당한 누군가의 머리 오우 형태라든지 요 밖에서 바깥으로 나와있는 피의 철이라든지 그리고 요 단두대의 요 목재 바닥까지도 퀄리티는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확실히 전반적으로 상당히 잘 나와 있는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고요. 혹시 가격대를 생각하면은 베이스의 퀄리티가 유독 좋다고 느껴질 정도? 그렇죠. 캐릭터 조형도 나쁘지 않았고요. 전반적인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이제 막 나는 도색 미스 요만큼의 미스도 용납하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불만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뭐 일반적인 게이머 입장으로서 소장하는 제품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로 구성이나 부분이 상당히 잘 나온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제품에 대한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정보를 살펴봤더니 2014년 11월 13일날 발매된 제품이고요. 가격이 158,000원. 언뜻 보면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게임 타이틀과 피규어와 OST와 타로 카드, 액자 또 뭐 있었냐
올골 등등등 구성품이 상당히 많은 걸 고려했을 때 결코 가격이 비싸다고 느껴지지 않을 구성으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이거 예판을 떠 제품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 어쌔신 크리드 유니티를 즐기실 분이었다면은 확실히 요거 만족감이 상당히 높았을 구성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어크 시리즈를 좋아한다면은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리뷰를 위탁해주신 타나토스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해당 제품 안전하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도 위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 메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확인 후에 답장을 드리도록 하죠. 아 참 이 제품 피규어만 보면은 애매한데 구성품이 이걸 다 커버해주는 느낌이랄까 상당히 좋네요. 그러네요. 정말 솔직히 전 피규어는 별로 탐이 안 나는데 나머지가 탐이 나네요. 그러네요. 진짜. 물론 피규어도 퀄리티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예, 가격 대비해서 상당히 좋았고요. 만족스러운 제품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홀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